보이지 않을 따끈따끈한 너무 귀여운 톰브라운 옷을 네다섯 벌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하나 입어보고 가장 톰브라운 스러운 옷으로 골랐거든요. 그리고 저의 사이즈에 맞는 타이니한 사이즈. 조선이 제일 작은 사이즈 가져왔는데도 굉장히 타이니하잖아요. 유럽 오면 조금 걸어 다니고 해야죠. 맨날 차만 타고 이런 이쁜 건물들 잘 못 보고 하니까 갖고 싶었어요. 날씨도 좋고. 하늘 봐. 이쁜 거 봐, 이쁜 거 봐. 우와, 귀여워. 아니, 여긴 뭐 다 지나가면서 귀엽잖아. 나 이러다 귀 잃는 거 아니야? 날 추고 갈 거야.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초장에 갈 옷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리고. Oh, wait. Do you bring the Converse? 그 티를 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은 뭐 빼고 빠트라이. 약간 빼고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 길고 길고 긴 느낌으로. This is right. 이제 알릭스와 겐조 쇼를 보기 위한 준비를 변신하러. 와서 친구들 런웨이 하는 거 보고 재밌게 봐야지. 오늘의 컨셉은 완벽하지 않은 것. 오늘의 컨셉은 어두운 것. 지저분하고 번지고 완벽하지 않은 것. 완벽한 것. 추한 것. 99%네. 그래. 1% 부족해야 돼. 1% 부족해. 예. 메이크업 과정을 보시려면 박토리 채널로 가세요. 아니 뭐지? 쫓아내는 느낌인데.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좋네. 거기서 더 잘라. 햇빛 때문에. 이쪽 앞으로 좀만. 자신이 맡은 일은 뭐든 완벽하게 잘해내고 싶다. 카메라 앞에 선 산다라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한다. 하지만 아픈 티를 내지 않는 산다라. 뒤에 차 조심하세요. 그런 산다라가 걱정스러워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겐조 피팅 중 화려하게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거의 이제 색감도 죽이고 클래식한 걸로 하기 때문에 데뷔되는 게 좋잖아요. 이게 겐조가 마지막 쇼이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가는 거죠. 겐조 스케치 스케치 빛에 빛이 빠지죠? 라이브 밴드로 하는 쇼, 와, 내적 댄스 폭발하는데 거기서 약간 도도한 척 하느라고 막 이러고 있었대. 와, 진짜 위에서 막 뭐가 나무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레이저 쇼까지 하고 이게 또
겐주가 워낙 컬러풀하고 좀 통통 튀지만 라이브 밴드가 되게 신나는 연주를 하니까 모델들 워킹도 되게 막 와,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이게 쇼장에 오는 손님들도 브랜드마다 다 다른데 아까는 힙합 하는 친구들 약간 카니에스 왔어요? 응. 바로 앞에 있었는데 패션 위크 2018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잠시 파리를 돌아볼 예정인데. 어? 아 이거야. 오. 아 아르마 짱. 아르마. 아 편집. 네. 아 테이크 2. 액션. 네, 이게 파리에서 유명한 크레페라고 하네요. 나는 하라주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에펠탑에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곳은 무슨 공원이라고? 몰라요. 공원이에요. 마로니의 공원이라니. 아, 마로니 뭐지? 맞아. 아, 잠깐 노래. 그거 노래. 나 그거 되게 좋아. 칵테일 사랑. 네, 칵테일. 아, 또 관광하는 거. 나라로 변했습니다. 포토존. 도대체 어디서 찍어야 돼? 와, 포토존 너무 많잖아. 지금 곽토리 씨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다라TV 드디어 찍네. 네, 아 드디어. 나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걸 못 찍었는데. 네, 곽토리 씨 채널과 또 다라TV의 컨텐츠가 다를 거니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는 과정은 다 곽토리 씨 채널에서 나올 거고요. 또 그 외에 깨알 같은 것들은 다라TV에서 확인하세요. 우와! 우와! 물 튄다! 우와! 시원해! 시원해! 다음에 이건. 여러분, 드디어 다라TV에 그리고 내 인생의 첫 에펠탑입니다. 따다다다다. 짜자자자자자. 진짜 예쁘다. 우와. 나 그리고 에펠탑. 이제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고요.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미샵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 좀 답답한 시기여서 자유롭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약간 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리행을 결정하면서도 파격적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주 조촐하게 팀을 꾸려서 현지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굉장히 새롭기도 했지만 재밌었고요. 앞으로 좀 더 뭐지? 인디펜던트 워먼이 될 수 있도록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파리 패션위크 많이 배우고 많이 재밌었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